너희도 왔구나? 와, 드디어 찾았다. 어? 우리 보러 특별히 찾아온 거야? 물론이지. 너희 가게 엄청 유명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어. 명예기사와 하얀 조수의 소풍슝슝 자선연맹이 다양한 보물들을 판매하고 있대. 신기한 증정품도 있으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 난 왜 또 하얀 조수가 된 거냐고. 아무튼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좋게 평가해준다니 기뻐. 그러고 보니 너희가 안 보이던데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다녀온 거야? 우린 일하는 중이니까. 왜? 아직도 일한다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와 엠버는 기사단의 교대 근무원이야. 와인 축제가 열리는 동안은 형부항과 몬드성 사이에 상단 왕래가 빈번하니까 경계를 강화해야 하거든. 마물과 도적들이 소란을 피울 수도 있으니까? 맞아. 유격대의 임무는 두 곳 사이를 순찰하는 거야. 상당과 동행하면서 화물을 보호하거나 수상한 장소를 조사하고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지. 우와, 진짜 힘들 것 같아. 설마 와인 축제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바쁘게 일해야 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교대 근무를 할 수 있거든. 한조가 순찰하는 동안 다른 한조는 쉴 수 있어. 그리고 예비조인 마지막 조는 상시 대기 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마다 교대 근무를 서지. 경험이 풍부한 유라 대장의 배치 덕분에 유격대는 고강도의 근무를 유지할 수 있었어. 굳이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닌데. 너희들 아주 신났네. 다들 축제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건가? 사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 유라가 말해줄 거야. 응? 기사단 특별 북극 훈제닭 40인분. 페보니우스의 가호노피사키 40인분을 부탁할게. 우와, 엄청난 양이잖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설마 기사단이 큰 파티라도 여는 거야? 왜 우리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지? 그 정도는 아니야. 유라 대장이 고생한 대원들에게 포상을 주려는 거야. 어, 유격대의 업무는 열량 소모량이 엄청나서 다들 한 끼에 4, 5인분 정도는 거뜬히 먹거든. 게다가 최근에 복귀한 대원이 있어서 같이 축하해 주려고. 그래서 너희도 돕고 자선할 겸 찾아온 거야. 우와! 유라! 정말 현명한 결정이야! 일과 양득이잖아! 참! 방금 말했던 옛 대원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사람은 아니겠지? 전방 측량사 미카야. 대단장을 따라 원정을 떠나기 전까진 우리 소대의 핵심 대원이었어. 맞아, 미카! 낯가림이 심해 보이는 어린 기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 너희가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를 존중해서 피한 거야. 미카는 강한 사람일수록 개성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전에 상대방을 파악하고 나서야 교류하려 하지. 그래야 편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처음에 나랑 엠버한테도 그랬어. 익숙해진 후에야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고. 그런 거였구나. 미카의 성격은 정말 특이하네. 나중에 시간 될 때 몇 번 더 만나보면 괜찮아질 거야. 넌 기사단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미카의 대장으로서 너희가 서로 오해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에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 사실 넌 미카를 걱정하는 거잖아. 유라! 방금 네모까지 낸 거지?
내 몫은 따로 낼게. 난 유격대원이 아니잖아? 내가 살게. 사양 말고 받아줘. 우와! 유라와 엠버 덕분에 전에 온종일 번 만큼의 모랄이 또 벌었어! 명예기사! 페이몬! 좋은 소식이야! 두 사람 덕분에 이번 행사에서 예상을 훨씬 초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어! 대성공이야! 우린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잖아! 다 너희 둘 덕분이야! 너희가 잘 운영해서 자선 판매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어! 이번 활동의 수익은 전부 자선 사업 자금의 담당자한테 제출했으니까 이번 자선 판매 행사도 원만하게 끝난 셈이야! 감사의 의미로 수고비를 챙겨주고 싶은데 사양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더는 가게 운영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 나중에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 히히, 나도 아주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자. 둘 다
안녕하세요. 제 노점을 보러 온 건가요? 최근 새로 개발한 물품들이 많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이 노점이요? 생물연금술 제품의 영양성분표와 가격을 종이에 미리 적어두긴 했는데 그래도 손님들은 직접 물어보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써놓은 걸 보면서 읽어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노점을 여는 건 저한테 아주 큰 도전이에요. 노엘 씨한테 손님 접대를 부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노엘 씨도 분명 바쁘겠죠. 안녕하세요. 제 노점을 보러 온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구식 서리꽃 금냉 버전, 팔식 달콤달콤 꽃 21호 향기 특화 버전, 그리고... 51몰 열매 63호 4배 당도 버전이 있어요. 전부 저희 아심작이에요. 여행자라면 종이에 적힌 걸 안 읽어줘도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제 노점을 보... 네, 말씀하세요. 그때 도망가서 죄송해요. 여행자나 노엘 씨가 저보다는 훨씬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았어요. 나중엔 잘 해결됐나요? 51몰 열매 63호 4배 당도 버전이 다른 재료와 혼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았나요? 그리고 저기... 저 레이지온은... 다행이네요. 그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으세요? 이번 천풍의 술 제조법을 기록하고 싶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미래의 우리가 오늘의 맛을 다시 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때? 얌전히 있어!
한참. 가만히 있었잖아.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서 풀이 자랄지도 몰라. 성격도 참 급해. 역시 나한테는 이렇게 한가한 날이 어울린다니까. 그래, 귀염둥이. 너한테 줄 차가 없어서 아쉽네. 대단장이 나한테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걸 알았을 땐 나도 의외였어. 밖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도 레이저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 진한테는 그렇게 엄격하면서 말이지. 와인 축제의 크고 작은 일을 전부 진한테 떠넘기고선 고생하는 진한텐 위로의 말조차 해주지 않았잖아. 돌아오면 진 대신 한마디 해야겠어. 야, 그래, 귀염둥이. 너한테 그러고 보니 레이저라는 이름은 대단장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친부모가 미리 생각해둔 이름일 줄은 몰랐네. 맞아. 레이저가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 햇살을 받은 돌멩이에 스친 것처럼 따스하고 무거워. 레이저한테 부모님은 분명 친절하고 대단한 사람들일 거야. 야, 그래, 귀염둥이. 너 스스로한테 주는 상으로 간단히 한 잔 마실 생각이었어. 하지만 와인 축제 한정판 와인은 맛이 정말 독특하더라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조금 취한 상태였어. 귀염둥이,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돼. 오늘의 추천 요리는 스테이크입니다.
너도 한가로움을 즐길 줄 몰랐어.